예, 여러분 휴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여행사에서 초특가 상품이다 이렇게 내놓는 패키지 해외여행 놓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계실 텐데요. 그런 초특가 패키지 상품 망설이신다면 어떤 점 때문에 망설이세요? 아마도 상점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구매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선택관광을 잔뜩 넣어놓은 뒤에 강요를 하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현지 가이드 팁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따로 걷어서 줘야 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피해를 당해본 사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요, 현지의 한인 가이드들이 소비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피해자다라면서 한국까지 날아와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태국에서 21년 동안 해외여행 가이드로 일하신 분이세요. 전중길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전중길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태국에서 한국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게 뭐 저 해외여행 가이드가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먼저 패키지 해외여행 하면은 늘 쇼핑센터를 너무 많이 다닌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물론 진짜 꼭 필요한 곳이면 한두 곳 뭐 기념품 사러 들릴 순 있습니다만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곳을 막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는 거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34만 9천 원 뭐 44만 9천 원 이런 상품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모객을 해서 예. 여행 경비를 10원도 안 주고 이제 손님만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34만 9천 원짜리 여행이다 하면은 거의 그냥 비행기 티켓값하고 뭐 호텔비 정도 들어간 가격 원가 그대로로 인체로 그냥 보낸다. 그렇죠. 근데 일단 손님들이 싼 가격에 오시기 때문에 예.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쇼핑센터를 이제 여러 군데를 모시고요. 그래서 34만 원, 45만 원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 예. 1인당 80만 원 정도를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은 있어야 되는 여행 스케줄인데 한국에서 예. 모객을 할 때는 34만 원, 45만 원 이렇게 모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예, 미치는 장사죠. 그렇죠. 근데 미치는 장사를 왜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저희가 여행이 시작되면 일단 옵션부터 합니다. 옵션. 자, 선택관광 옵션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 옵션이 이루어지면 예. 그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네. 이제 여행사한테 여행 가이드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여행 한국에서 여행사들이 커다란 여행사들이 그냥 보내버려요 손님을. 그러면은 예. 당장 이 손님을 받은 가이드는 운영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옵션부터 예. 신청을 받는 거예요. 뭐 스킨스쿠버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현금 받아든 걸 가지고 일단 여행을 시작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하게 하려고 좀 강요를 하게 되고 눈치도 주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일단 여행을 시작을 한다. 예.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 쇼핑센터도 많이 들르고 이러는 건 왜 그래요? 그것도 역시 뭔가를 남겨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그 1인당 80만 원이라는 돈,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 옵션과 쇼핑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일단 손님이 사시면, 예. 30% 정도. 30% 정도 마진이 남는다. 만약 10만 원짜리를 샀으면은 3만 원은 떼주는 거예요. 3만 원 떼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곳이라도 더 가야 되고 그 마진을 주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왜 또 불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이것도 좀 뭐 정해진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손님들이 옵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랬을 경우에는 돈이 없어요. 돈을 아껴 써야 됩니다. 옵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손님들 오자마자 선택관광부터 이렇게 쭉 신청을 받는데 이번 네. 손님들은 별로 선택관광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가이드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는 거고 그렇다 그렇죠. 보면 식당도 좀 안 좋은 데 갈 수밖에 없군요. 거기 맞춰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때그때 상황이 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러면 쇼핑센터 마진, 뭐 옵션 마진 이런 거를 받게 되면 그걸 또 네. 일정 부분 떼서 한국 본사로 보내줘야 됩니까? 예, 일정 부분 일단 한국 여행사에서 인도세라고 해가지고 예. 1인당 얼마씩 떼어갑니다. 예, 예. 손님 예를 들어서 받기도 전에 예.
몇 명, 갈 거다라고 이제 그 인바우처를 보내요. 예. 보낸 후에 금이 1인당 2, 3만 원을 띱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네요. 네, 복잡해요. 이제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면은 이런 구조가,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선생님이 일하시는 태국에서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저희 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동남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현지 가이드분들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한국 여행사에서 정해준 그 규정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팀을 주지 않습니다, 현지에. 팀을 주지 않아요. 팀도 안 주고요. 예. 모기상 손님을 안 주고, 가이드도 퇴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반항한 가이드는 퇴사 조치가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손님들 불만을 면전에서 받아야 되는 분들은 다 현지 가이드인데, 예. 이런 불만들 뭐 한두 가지 받으신 게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뭐,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무슨 이게 여행이냐. 아침 6시부터 보통 10시까지 손님들을 모시고 다녀야 돼요. 예. 그래서 손님들이 너무 힘드시고 밤늦게까지 다니기 때문에 뭐 개처럼 끌고 다닌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개처럼 끌고 다니냐, 왜 우리를? 막 이런 항의도 하세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들으세요. 네,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그 심정적으로 그렇게 속상한 것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별로 마진도 안 남겠어요. 예, 마진뿐만 아니라요. 아예 뭐 벌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손해볼 때도 있으세요, 혹시? 예, 손해볼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 손해를 봅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들은 가이드한테 40불이라는 팁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런 게 책정돼 있죠. 예, 봉사료. 더운다 보니까 물도 사드려야 되고 또 50이 넘으신 아버님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중에 가이드 소주 한병안 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만 나중에 출퇴할 적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사신다는 얘기죠. 아, 기분도 좀 맞춰드려야 되니까, 내돈 네. 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과일도 좀 사드려야 되고, 예. 물도 좀 사드려야 되고, 심지어 이제 맥주까지도 이렇게 좀 사드려야, 쉽게 얘기해서 고객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쇼핑센터 가서 만약 물건 많이 안 산다든지, 선택 관광 별로 안 선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럼 결국 수익이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적자가 아니라 없습니다. 아, 그럴 수가 영, 있다. 이해가 예. 되네요. 그러니까, 1인당 80만 원이라는 돈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여행사하고 가이드는 수익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가 메꾸기 일을 해야 되는 구조. 저 메꾸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국회에서, 인천공항에서, 여행사 본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시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예.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지금 두 분이 나오셨어요. 아, 두분 나오셨어요. 예. 이게 이렇게 이름 내놓고 얼굴 내놓고 시위하다가 나중에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세요? 불이익 당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뭐각 여행사, 전 여행사에 저희 두 명의 이름이 아마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태국에서는 아마 여행업을 하질 못하겠죠. 아이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건 이것만이라도 개선해달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일단 너무 많은 그러니까 시간도 주지 않는 그런 여행, 제로 여행, 그냥 사람만 모집해서 보내는 여행. 예, 그런 제로 여행, 사람만 모집해서 보내는 여행, 이게 이제 좀 근절돼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손님들이 와서 주는 그 40불에 대한 거 정말 팁. 자기까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또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가이드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구조로 이 여행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자면은 그, 뭐, 일자리를 목숨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나오신 거예요. 네, 예. 생계를 걸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여행자들은 그래요. 가이드한테 적절한 월급이 주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 초특가 상품을 여행사들이 피해보면서 한국의 여행사들이 피해보를 조금씩 저 희생하면서 보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착취의 구조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잘 몰랐네요. 아, 언제 돌아가세요? 저희 이제 곧 돌아갑니다. 1일까지는 비자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그 전에 아무쪼록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잘 해결되기를 저희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태국에서 21년째 여행 가이드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1인 시위에 나선 전중길 씨였습니다.